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콜라텍의 고은별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저 PBI 관련 기업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미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그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장중에 2625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구간 윗골이 살짝 달긴 했지만 그래도 0.9%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2600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10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유가증권 시장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대금도 코스피가 더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7거래일간의 평균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엔 11조 원이고요. 코스닥은 9조 5천억 원 가량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에 더 강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9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2월 들어서 연일 순 매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을 메이저 수급이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오늘 3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79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오늘 선물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시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에코프로가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대 상승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지난해 한 해 매출 7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니켈과 리튬 등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공급망과 고객사를 다각화해서 매출을 더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분석 속에 에코프로 12%, 에코프로 BM은 7%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로 이렇게 매기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림의 HMM 인수가 무산이 됐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된 것인데요. 하림은 HMM의 인수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영권을 두고 매도인과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림 디조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0.5% 상승하고 있고요. 하림의 낙폭이 깊습니다.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두 자릿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HMM을 인수하게 된다면 유상증자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었고요.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눌렸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불발이 되면서 유상증자 악재가 해소됐고요. 오늘 2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다음 달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직 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는 LK99에 대해 초전도체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증을 성공하게 될까요? C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고려제강은 자회사가 초전도 가속관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4%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어떻게 또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잡아야 될지 전반적인 이야기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콜라텍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치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시장이 왔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코스닥은 어느 정도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야겠다 하고 밸류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총선이 앞뒀죠. 총선이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두 달 새에 그 밸류업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그 정책적인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3월은 무슨 5월, 6월 달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 그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제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 전후로 해가지고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후죽순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2월 중순 그리고 2월 말 그리고 3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증시에 훈풍이 도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긴 연휴가 지난 뒤에 우리 증시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방송 시간 동안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저희가 항상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언급을 해드리고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명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팅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월 3일 헌팅 종목인 코세스가 고가 기준으로 84%에 상승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자죠, 효자. 이 전에도 한 100%, 네. 200% 넘는 그 종목이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한 달 보름 막 넘게 지나다 보니까 양심상 이제 좀 치워주자 하고 한 달 정도 남은 애들부터 약간 조금 포진을 했는데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갭을 크게 띄웠잖아요. 갭을 크게 띄웠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거는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를 고점에 진입을 하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5,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향후 OLED라든지 또 다른 관련되어 있는 것들 삼성전자랑도 많이 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전량 한꺼번에 지금 다 들어가자 이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15,000원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도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사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헌팅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언급해 주실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그 다음 주에 말씀해 주셨던 누프렉스도 100%가 넘었고요. 네, 라운피플도 30% 가까운 상승력을 달성했거든요. 이거 뱉으면 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많이 눌려있는 종목, 선취매를 해야 됩니다. 뉴프렉스라든지 코세스라든지 라운피플이라든지 전에 가져온 종목들 대부분 다 고점에 진입을 한 게 아닙니다. 고점에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많이 눌려 있을 때 이제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다른 분들 같았으면은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면은
한 20%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았겠지만 마이너스 손실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안고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시그널이 나오고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차트라든지 제가 보는 보조지표라든지 그리고 제 시장의 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보조지표 이번에 뭘 배웠습니다. 이번 뭐 볼린저 밴드 해가지고 뭐 구름대 뭐 이렇게 뭐 막 이게 뭐 쐐기다 뭐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은데 뭐 라운피플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세스라든지 그리고 뉴프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런 타이밍들이 잘 맞은 상태에서 시장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시장이 다들 주의가 이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 그 밸류업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현재 정부도 그렇고 총선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이슈들 그리고 뭐 엔젤이라든지 출산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이제는 오를 수 있는 섹터고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인데 아직까지 안 오르고 그리고 심지어 밸류업 프로젝트의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떠한 헌팅 종목을 들고 왔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시간 중에 종목명이 공개되진 않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있는데요.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 시간 동안 저희가 최대한 알찬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아서요. 그쵸. 연휴 동안 또 4거래일간 시장 쉬지 않습니까? 그쵸. 이럴 때 불안해서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굴리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네. 사실 그 연휴가 길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항상 기회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 어떤 시장이 네. 돌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뭐 우리 국내 증시는 뭐 휴장일 수도 있지만 뭐 다른데 이슈들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뭐 경제 상황은 항상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 시초가에 뭐 괜찮은 성적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스캘핑으로 해가지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뭐 데이로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에도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올라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말 브리핑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 그리고 전주에 어떤 섹터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부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 테마주로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본업을 하시다가 주말에 이제 이번에 잘 쉬었다 하고 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 노란 톡방에서 오치얼이 올려준 사클 보면서 요런 것들이 약간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큰 계좌가 조금 따뜻하게 쪼개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차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테마주 강의와 주말 브리핑 등 시장에 대한 정리까지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서 주식 매매하는 게 너무 답답하셨던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전문가와 소통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QR코드 안 돼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은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두 가지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채열 전문가가 우리 시장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는 어떠한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에는 저평가 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저평가 기업들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섹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요새 굉장히 핫하죠. 네. 요새 뭐 밸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고 네. 해가지고 굉장히 저평가 기업들, 사실 이게 원래 제 그거거든요. 완전 제가 주로 공부하고 연구하던 그런 섹터가 항상 가치 투자. 네. 이제 워런 버핏 형님의 그거를 기운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항상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 네. 해야 한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저평가 기업이 굉장히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뜻 자체는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해서 크게 오르지 못한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 이제 많은 이제 총선 이슈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해서 저평가 기업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지주사들이 막 이제 막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서도 제가 저평가 밸류 프로젝트 굉장히 좋다.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가지고 한 PBR이 1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그 산출이 돼서 한 1,100개 정도였나?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한 2,50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한 1,100개, 1,200개가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 종목들이 그만큼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그 PR도 낮고 PBR도 낮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 PBR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해를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저 PBR이라는 게 뭐냐. 지금 뭐 공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공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베트남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이 공장들은 싹 다 팔고 내 잉여금, 내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순자산 잉여금이나 이런 걸 싹 다 처분을 합니다. 싹 다 처분을 해도 시가총액보다 낮으면 저평가라는 거죠. 시가총액보다 낮으면 저평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평가가 되게 낮게 되어 있구나. 왜냐하면은 그 주식이라는 거는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현재 기업 가치가 합쳐져서 선행되는 그런 차트인데 지금 이 기업을 싹 다 갖다 팔아도 시가총액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를 PBR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1보다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평가 기업을 밸류업을, 밸류에이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이 저평가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 저평가 기업 같은 경우 밸류 프로그램도 당연히 묶이고요. PBR이 0.8 정도 됩니다. 약간 아쉽죠. 조금 더 낮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쉽고 두 번째는 춘절 연휴 중국 대규모 명절입니다. 설이에요. 설. 중국의 설이죠. 춘절 연휴 중국인이 대거 유입이 될 건데 이 유입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번째 우리나라가 참 이 그 뽐내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뭐 SNS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 누구는 저기 가가지고 호캉스 했다고 한다. 어디 뭐 여행을 갔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면서 내가 질 수 있나? 약간 이런 마인드를 대부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캉스가 굉장히 열풍입니다. 호캉스 추이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호캉스를 하면 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아, 그러면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어디 뭐 호텔 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좀 진행을 해보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되게 저렴하게 판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 국내에서는 좀 싸게 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김치 프리미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글로벌 주요 증시의 가치 평가 현황이 국내 한국이 1.2로 굉장히 낮습니다. 1.2. PBR이 1.2입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1이 되면은 현재 그 가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데 1보다 높으면은 이제 미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구나. 성장성이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낮으면은 문제가 될 정도로 외국에서는 원래 공격적 M&A라고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더 낮으니까 이거를 싹 다 인수를 해가지고 산 다음에 이거 경영권을 주주들에게 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일본이 지금 2021년 상장사의 평균치인데 일본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일본도 뭐 거의 대만을 뒤쫓아가고 있다. 뭐 대만 추월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과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있냐? 제가 약간 이런 좀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야기를 하자면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냐? PBR이 왜 낮냐? 왜 저평가가 되어 있냐? 주주 환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배당을 잘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주들이 한마디로 이 주식의 이 기업의 주인인 사람들이 주주인데 이 주주들에게 환원적인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배당금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배당을 아예 안 하는 기업들이 태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서도 나는 가지고 있으면 조금씩 오르면서 내가 배당금도 받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해서 주주 환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 M&A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세력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약간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주주 환원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밸류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슈들 계속 나오겠지만 총선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수익률이 낮다라는 이유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르는 이유는 주주 환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이 주가를 사지 않는 거죠.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다. 하지만 이거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PBR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 기업은 오치어리 가지고 온 이 기업은 약간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구나라고 첫 번째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저 PBR 관련 기업들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1년 전쯤에 일본이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일본 역시나 저 PBR 관련 기업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었죠. 이와 발맞춰서 국내 증시도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저 PBR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QR코드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네. 굉장히 핫합니다. 요새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 거의 천여 기업이 넘는 그런 네. 기업들이 1PBR, PBR 1보다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또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춘절이라고 하죠. 설입니다, 설. 관광객이 한 9만 명이 유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만 9만 명이 어디를 방문한다?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방문을 하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쭉 돌아가지고 부산으로 올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인천으로 옵니다. 인천으로 와가지고 영종도 땅을 밟고 또 이제 그쪽에서 뭐 어디 강원도 가실 분들 가시고 서울 갈 분 가시고 부산 갈 분 가시고 제주도 막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런 것들만 보면은 아 춘절 관광객이 한 9만 명 유입을 하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바로 뭐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런 것들도 저 PBR 관련주로 묶여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 PBR 관련주가 천 종목이 넘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옥석을 가려야 하는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춘절 이슈들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카지노죠, 카지노. 카지노 쪽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유명한 카지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애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강원랜드라든지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딱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있는데 강원랜드는 국내 그 내국인 전용 카지노고요. 그리고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내 자국민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GKL과 파라다이스만 이렇게 그 쌍벽이죠. 쌍벽. 이렇게 쌍벽인데 요 기업들, 이 둘 중에 한 기업이 굉장히 좀 큰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기업이 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무슨 확대냐면 호텔 쪽, 리조트 쪽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카지노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호텔만 겪고도 호텔만 이제 숙박을 해도 뭐 리조트만 숙박을 해도 아주 긍정적인 매출액을 조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요새 숙박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앵커님. 네. 혹시 요새 그 호캉스 많이 하는데 네. 요새 호캉스 좀 하시나요? 아니, 못해요. 하고 싶어요. 호캉스 네, 비싸던데요? 아, 비싸죠. 네. 와, 저도 호캉스 네. 하려고 알아봤는데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최소 50 이상으로 시작을 하던데. 정말요? 네, 뭐 물론 좀 저렴한 곳도 네.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곳이랑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네. 50 아래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많이 거기 묵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네.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이 돈 주고 가야지.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이제 같이 와이프랑도 같이 가고 이런 시간을 또 보내는 또 그런 낙이 있잖아요. 이런 낙이 있는데 또 여기서 수영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좀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호캉스 가야 하는데 한 돈 10만 원 쓰고 또 그 안에서 부대 시설 또 이용하면 또 한 돈 네. 100만 원 되겠죠. 와. 이러면서 그러면 1인당 한 가정당 한 100만 원씩만 써도 그 기업은 아주 그 갈퀴로 돈을 쓸어 모으는 진짜 이게 네. 매출이 더블링이 됐습니다. 더블링. 네. 매출이 더블링 되고 그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고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요런 기업이구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중국에서 카지노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아, 카지노 사업 뭐 그 홍콩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또 베이징에서도 많이 있지만 중국의 큰 손들이 카지노를 방문을 합니다. 중국의 상위 1% 부자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상위 부자 1%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오셔가지고 돈만 싹싹싹 써도 이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런 그 시장, 섹터 자체들이 많이 눌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팬데믹이다 뭐다, 코로나다, 예전 전 14년, 15년, 이때, 2014년, 2015년 이때는 뭐 메르스다 뭐다, 뭐 그 이후에 뭐 사드다 뭐다 해가지고 한 번씩 이슈 나올 때마다 푹푹 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그 꺼진 그 상태, 그 자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유입 그리고 일본과도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호적으로 관계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의 그 지분을 그 일본 쪽에 또 많이 한 45%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일본인들도 중국인들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나라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작년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에 시원한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기대를 해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카지노의 방문객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실적조차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좋아질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호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헌팅 종목부터 그리고 이렇게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섹터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인데요. 만약에 이 헌팅 종목이 궁금하시고 스테이지에 올라온 섹터에 대한 미래 모멘텀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오채열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수요일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장중에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띄고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이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 PBR 관련 기업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뭐 저 PBR 그리고 뭐 밸류업 프로젝트,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런 이슈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기업의 재무제표 상태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 원래 좀 이따가 보여드리려 했는데 미리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무제표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2020년, 2021년 우후죽순 굉장히 힘들었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하늘길이 그런 막힌 상태에서 지금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5천억 원이었다가 1조가 됐습니다. 1조. 더블링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2년도에 100억 원이었다가 1,600억 원으로 매출액이 1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 그러면은 매출액을 조금만 따라가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안 올랐습니다. 전혀.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소외가 되어 있는 것들이 약간 물꼬를 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춘절 요 이슈들만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이슈가 크게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이 뭐 몇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PBR이 현재 이 기업은 0.78입니다. 0.8이 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게 재무제표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는데 하늘길이 많이 열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늘길이 약 회복률이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70%밖에 회복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은 결국에는 이 매출액에서 더 훨씬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재밌는 게 제가 기사가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명절에 설캉스라고 명절에 이제 호캉스를 설캉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한 두 명 중 한 명은 명절에 고향 방문을 하지 않겠다.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자기 뭐 애인이라든지 가족들이란 친구라든지 호텔을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그 부킹을 하기가 힘들어요. 티켓팅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자리가 많이 차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호캉스 수요가 어느 정도로 증가를 했었냐면은 2018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엔 거의 제로에 수렴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10년도 안 된 한 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호캉스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이 기업은 카지노를 굳이 그렇게 확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유지를 한 상태에서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솔직히 말씀드린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캉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설 명절에 오히려 특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같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없잖아요. 이게 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한정적이죠. 네. 굉장히 한정적이죠. 뭐 카지노 사업도 영위하고 호텔 사업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부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그 OTT 사이트에서 카지노라고 드라마 있잖아요. 네. 네, 거의 뭐 그분의 그 일대기를 뭐 거의 그리웠다고 해도 뭐 물론 이제 약간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해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텔도 짓고 카지노 사업을 크게 영위를 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호텔과 카지노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길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호텔 호캉스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장기적으로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전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있잖아요. 뭐 뉴프렉스. 네. 뉴프렉스가 얼마나 올랐었죠? 뉴프렉스가 106%, 100%, 네. 네, 106%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약간 뉴프렉스 정도는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프렉스는 전 세계적으로 뭐 VR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맞물려서 엄청 순식간에 컸지만 이 기업 같은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이렇게 순식간에는 하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 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길면 한 6개월
짧게 본다라고 하면 한 두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셔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곧 실적 발표가 있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와 호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들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너무 짧게 느껴지시거나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말 기대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헌팅 종목은 유플렉스만큼 우리의 기쁨을 줄지 기대되는데요.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기업이 뭐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낮은데 일단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 기업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어떤 있는데 어떤 점이에요? 첫 번째 뭐 영종도의 본사가 좀 소재지가 있습니다. 영종도 소재에 있는 그런 뭐 카지노라 호텔 리조트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개장을 한 시기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2차 개장을 하겠다 해서 뭐 하여튼 뭐 있습니다. 뭐 네? 그 큰 뭐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름 말할 뻔에 이름이 뭐, 종목명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네. 부대 시설만 또 이름만 말해도 또 비슷하게 여러분들 다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너무 쉽잖아요. GKL 아니면 파라다이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2차적으로 개장을 하겠다. 좀 연끌해 가지고 최대한 좀 크게 해서 뭐 호텔이랑 뭐 아트 스파 뭐 그리고 또 아시아 최대 규모 클럽 그리고 뭐 쇼핑 센터, 예술 전시 공간, 뭐 스튜디오라든지 뭐 실내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2차적으로 축구장 46배의 크기 한 10만 평 되게끔 해가지고 부지를 딱 이제 개장을 하겠다. 이 개장을 언제 했냐? 2020년도에 했습니다. 2020년도는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개장을 해서 기대치에 쫙 올랐다가 이제 돈을 못 벌고 적자 상태가 됩니다. 적자 상태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 구조조 정도 하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거 이러다가 이거 뭐 도산되는 거 아닌가 이거 기업이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리조트 사업 그리고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인데 국내 관광객들이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하늘길에 막히니까 호캉스를 좀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비싼 값, 해외여행 갈 때 한 1, 200 쓸 거 좀 저렴하게 가서 근처 우리 국내 인천에 있는 어디 영종도나 어디 뭐 부산이나 제주도나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영종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한 돈백 쓰고 오자 해가지고 호캉스를 진행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춘절에서 중국인들이 유입이 되죠. 춘절이 연휴가 8일입니다. 8일. 우리나라의 두 배네요. 우리나라의 두 배인데 야, 이거 참 보면서 부럽습니다.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만 휴가를 쓰면은 거의 뭐 2주 연속 쫙 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그 중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떠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휴가 며칠이죠? 4일입니다. 4일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뭐 또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고 한 2박 3일? 너무 짧고 하루 좀 무리해서 한 3박 4일? 그냥 근처 호캉스 가자 하고 호캉스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호캉스를 좀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를 갑니다. 여기를 가는데 이번에요? 네, 이번에 갑니다. 정말요? 이번에 가는데 한번 제가 경험을 좀 해보려고요. 와. 경험을 좀 해보면서 여기를 한번 싹 가서 이제 그 수영도 수영도 네. 하고 이제 좀 그 기업 탐방 느낌으로다가 네. 싹 가서 수요가 어느 정도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쵸. 관광객들이 네. 얼마나 제 돈 사비 써가 한 100만 네. 써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네. 베트남 사람들 얼마 많은지 일본 사람은 얼마 많은지 네. 이런 것들 파악을 싹 하면서 목표 주가 약간 상향해야 네. 되겠는데 이런 것들 지금 벌써 들뜨신 것 같은데 약간 상상하다 보니까 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딱 체크를 하면서 잠깐 네. 중국인 한 30%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재밌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호텔 사업을 크게
키우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카지노는 슈퍼마켓일 뿐이다. 우리가 확대를 하는 거는 백화점처럼 만들 거는 호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호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강원랜드도 좋죠. 강원랜드는 좋지만 강원랜드보다는 외국인들의 달러를 벌어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의 헌팅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전문가님께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종목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됩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요. 방송 끝나고 종목 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 앞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점. 자, 중국의 명절, 춘절이죠. 중국의 춘절로 그 관광객들의 대거 유입이 될 것이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PBR, 저 PBR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이 기업은 현재 PBR이 0.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갖다 싹 다 팔아도 시가총액보다 하여튼 시가총액이 더 하여튼 뭐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매력적인 게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많이 흩어지고 나서 많이 잠잠해지고 나서 중국인들의 유입, 그 일본인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적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매출이 두 배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16배 오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이게 어떻게 매출이 두 배 늘고 이게 어떻게 영업이익이 16배 늘은 차트라고 감히 상상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른 쪽으로 소외가 되어 있다. 많이 다른 쪽으로 빨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뭐 그 팬데믹이라든지 사드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소가 될 때쯤에 다시 또 터졌기 때문에 불안감들도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우호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사실 지금 한 13,000원, 12,000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3만 원대에 있어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200%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손절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절가가 12,200원 정도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3,200원 이하에서는 어디서도 매수를 하셔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6,900원 1차적으로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부분 매도, 부분 이제 그 좀 익절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것들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나고 바로 종목명 노란톡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 하나 뜨고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 3772번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치열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